오늘 본 말씀 보면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그달 21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달이면은 일이 대단히 많아요. 7월 1일 매달 1일이면 월삭이라 해가지고 성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키는 날이죠. 거기다가 월삭 중에서 7월 달의 월삭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뚜뚜 불면서 지키는 나팔절이 있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14일부터는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그러니까 7월 21일까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이 대단히 바빠요. 오늘 지금 7월 21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1일 날 나팔절 또 월삭 지키고 10일 날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번 아주 대단히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아사셀 염소를 사람들 보이지도 않는 저 광야 깊음까지 보내면서 그 민족의 죄가 다 떠났다. 하나님의 용서받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 떠났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14일 되면 또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말이죠. 초막을 만들잖아요. 집집마다 전부 다 초막을 만들어요. 지금도 초막을 만듭니다. 베란다에다가 거의 베란다에 만들죠. 마당에 만들기가 장소적이나 여건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니까 베란다에다가 텐트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놔두고 그 베란다에 나가서 잔다 말이죠. 또 마당에 텐트 쳐놓고 거기 가서 자요. 자는데 이 초막절 텐트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텐트 이 지붕 있는 위쪽에 천장 쪽에 한해 농사 지은 그 농사 지은 열매들이란지 이런 거를 거기다 다 걸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열어놓고 하늘이 보이도록, 그래서 하늘의 달과 별을 볼수 있도록 밤에 열어놓죠. 그리고 누워가지고 그 가장 호주가 일주일 내내 자녀들에게 온 가족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지어서 이렇게 한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이지. 저 위에 떠 있는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라. 이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일주일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가 그 가장이, 전체 가장이 온 가족들에게 초막절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일곱째 달곧그달 21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언제냐면 초막절 끝나는 때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날인데 초막절 일주일 지키고 끝나는 때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해 동안 농사해가지고 이 유대력의 7월이면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두달반 내지 세 달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7월 21일이면 우리나라로는 9월, 10월 정도 되겠지요. 9월 이 21일이면 또 뒤로 더 가야지요.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추수한 거다 이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우리가 학개서 1장 10절, 11절 읽었지만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한 18년, 19년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말이죠. 모든 수고하는 일에 한계가 들게 하셔가지고 수고는 했지만 열매가 없어요. 또 많은 소득을 원했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소득이 쌓이는 것 같은데 밑바닥이 빠져가지고 다 새어 나가버렸어. 그러니 소득도 없지요. 또 열심히 일한 것에 추수한 그것도 별로 없지요. 이런 상태에서 뭘 걸어놓겠습니까?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다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걸어놓고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얻은 소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 가족들에게 호주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주일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일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초막절 일주일을 동안 지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한제를 내리셨단 말이죠. 그곳에 또한 소득도 전부 다 다 새나가게 하셨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겠어요? 호주가 누워가지고 온 가족들 누운 상태에서 우리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인도하는 동안 광야 40년 그런 40년을 인도하는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낡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봐라 저 열매가 저렇게 풍성하게 열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제인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풍성한 열매? 아니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풍성한 열매가 없어. 또한 소득 다 새버렸어요. 그러니 7일 동안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가장이 누워가지고 한숨만 퍽퍽 쉬었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이 날이에요. 7월 21일이란 말이죠. 7월 20일 초막절 끝날 일주일 내내 누워가지고 말이죠. 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었다. 이렇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6월 2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작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한제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공사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6월 1일 날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조금 덜 됐잖아요. 그러고 그 누워가지고 말이죠. 18년 19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한제가 있어서 열매도 형편없고 정말 우리가 소득 많은 소득으로 했지만 다 새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18년 19년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교훈을 7일 동안 매일같이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아마 7일 동안 계속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지 않았겠어요?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것을 성전 건축한다고 곳곳에다가 그 나무를 이제 다듬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그 성전 건축은 에스라 6장 3절 4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는 이런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리고 그 경비는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다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니네를 돌아가지고 니네라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것 다 돌려보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에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싹 긁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에 다 가져가도록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솔로몬 성전보다도 큰 거예요. 만약에 고레스 왕이 이야기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말이죠. 길이가 60규빗이고 그 다음에 이 폭이 20규빗이에요. 폭이. 그리고 여기 높이가 60규빗이라는데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여기 높이 60규빗이면 솔로몬 성전보다 적어도 높이가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고레스 왕이 약속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왕실에서 금고를 털어가지고 그걸 다 줘야 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건 가져왔던 건 다 돌려보내줬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으라고 해놓고 그 경비를 대겠다 해놓고 경비를 안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러니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경비도 대준다고 그러고 대주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8년, 19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다가 그걸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단했다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어요.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그걸로 성전을 지으려니까 이게 마음이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원래 솔로몬 성전 때에 그 아주 번쩍번쩍거리는 대리석으로 성전이 잘 지어졌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라 말이죠. 실제로 성전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선자를 통해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 중에는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기 전에 그것을 보았던 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포로를 갔다가 돌아올 이 사람 중에는 아마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았다가 이제 스룹바벨이 나무 가져와가지고 그걸 지으니까 이게 보잘것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들의 보기에 얼마나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니 크기도 고레스 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짓지 못했고 또한 그 재료도 대리석이나 이런 큰 돌로 짓지 못하고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니까 이게 보잘것없죠.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멀리에서 봐도 번쩍번쩍거리고 햇빛만 나면 이게 멀리에서 봐도 번쩍번쩍번쩍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영광을 그 광채가 빛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지으면서도 이제 한 달가량 나무를 캐와가지고 그걸 지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석연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슬펐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축복하실까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리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그 아주 대단한 영광인데, 그 화려한 영광인데 스룹바벨 성전 나무로 지어고 보잘것없다, 하나님께서도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성전인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하, 성전은 얼마나 번듯하게 지어졌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솔로몬이 그걸 짓고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온 백성이 좋아하고 했지만 스룹바벨 성전 비록 나무로 짓고 크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18년 19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했던 이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을 축복해 주셔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에 맞게 솔로몬 성전처럼 짓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전혀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가지고 전혀 진노하지 않으셨고 그것 가지고 왜 너희들 성전 이렇게 보잘것없이 지었나 이러지 않았어요. 어? 그들은 그래도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지은 이 성전이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한계가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서 성전을 짓는 그런 지은 지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간단 말이죠. 올라가는 모습부터가 벌써 좀 옛날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 그걸로 염려하지 마라. 그걸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 너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 제사장 너도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짓고 성전 짓고 있는 동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의외의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지 않아도 됩니다. 후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같이 헤롯 대왕은 성전의 뜰을 크게 했어요. 성전의 뜰을 얼마나 성전 뜰을 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헤롯 대왕의 성전같이 알아도 돼요.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1차 2차 3차 성전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1차 2차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을 빼버리는 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성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우리의 삶을 진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 성공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네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중심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중심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도 하나님 중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동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주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